연말 연시 술자리 많으실 겁니다. 한 잔이라도 드셨다면 별대리. 예, 별대리고요. 요즘에 또 음주운전 큰 사고 하나 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예. 안 돼. 여러분 쌓아온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집니다. 네, 별대리 꼭 이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빅히트는 잘 나가고 있죠? 네, 아주 잘 나가고 있습니다. 네, 연말 주식시장을 반영하는 것 같아. 주식시장 빅히트가 나올 때가 딱 바닥이었어. 거의. 네, 이제 주식시장에 서서히 온기가 좀 돌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잠시 또 불을 약간 또 뿜을지도 모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그때 항상 준비를 해야 됩니다. 뭘로 준비하느냐? 빅히트 같은 책을 통해서 미리미리 마음의 준비. 또 주머니 준비도 하셔야 되겠죠? 5% 빨리 설명해 저 소개하세요. 네, 자 오늘 또 어렵게 함께해 주신 오건영 프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신기하게 네. 공식 5%가 됐어요. 네, 우리 신한금융 투자 신한금융그룹이 나온 그리고 우리 신과 함께 신신이 함께 뭉쳐서 우리 오건영 스타를 만들어냈습니다. 오크로바틱이래 오크로바틱 홍 인베스터님 오크로바틱. 자.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질문을 하나 좀 던져볼게요. 네. 예. 그 우리 지금 현재 금리가 좀 뜨고 있더라고. 아, 예, 그렇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장기채 금리가 좀 뜨고 있는데 네. 제가 이제 금리를 좀 다룬 사람 입장에서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게 네. 경기가 호전될 때 예. 장기금리가 좀 뜰 때가 있고 네. 채권시장이 너무 과열이라고 생각할 때도 장기금리가 좀 뜨잖아요. 네. 이게 중첩될 수도 있는데 네. 우리 오건영 프로가 생각하는 바는 뭡니까? 그 사실 답을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아 그래요? 예, 아 그래요? 이게 이제 최근에 보면은 네. 그 미국 금리 기준으로 아마 이제 지난 9월 달이 바닥이었던 것 같아요. 지난 9월 달, 10월 달 초에 미국 기준 미국 10년 금리 기준으로 한 뭐 1.4 이렇게 떨어졌다가 지금 1.9까지 올라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0.5% 오른 것 같고 그러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상당히 큰 폭의 상승입니다. 네, 네, 네. 왜냐하면 일단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아 이제 한 가지 보시면 되는데 이게 금리가 그 전에는 계속해서 내려오기만 했단 말이죠. 네. 그 작년도 아마 11월이었을 겁니다. 2018년도 11월 달에 미국 10년 금리가 3.2%를 기록해요. 네. 그 상태에서 1.4%까지 쉬지 않고 금리가 내려온 거거든요. 네. 그럼 1년 동안 금리가 내려오니까 사람들은 어떤 기대를 갖게 되냐면 이 금리가 더 내려갈 거라는 기대를 되게 많이 그렇죠. 갖게 돼요. 네. 근데 이렇게 계속해서 더 내려갈 거라고 기대를 하게 되면은 이 프라이싱이라는 거 가격이라는 거는 사람들은 미래를 보고 반영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사람들은 이미 이때쯤에 3.2에서 1.4까지 내려오는 동안에 아 금리는 바닥으로 꽂힐 거야라는 기대를 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먼 밑을 갖다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금리가 푹 하고 튀어오른 거죠. 네. 그러니까 0.5% 얼마 안 뛴 것 같지만 사람들은요 이 기대감은 이미 밑을 찍어놨다가 쫙 끌어올리는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채권시장에서 상당히 큰 충격을 받은 건데 네. 그럼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느냐 이 추세가 왜 갑자기 확 틀어졌느냐라고 보면 이제 첫 번째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중 무역합의가 굉장히 커요. 네. 미중 무역합의를 보면서 이제 최근에 보면 주식시장이 굉장히 뜨거워지는 모습이 좀 나타나셨으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가장 큰 거는 미중 무역합의가 갖고 있는 함의가 미국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성장이라는 떡고물을 미국의 이제 수요가 굉장히 그 미국 소비가 뜨겁게 달아오르면 네. 보통 옛날에는 미국 소비가 좋으면 이머징 소비가 이머징 수출이 좋았어요. 네. 근데 이걸 딱 막아버린 거지 않습니까? 예. 무역 전쟁하고 막아버린 거지 않습니까? 이걸 살짝 들어준다라고 하니까 요 밑으로 이렇게 그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느낌이 들잖아요. 네. 그래서 이머징 시장도 좋아질 것 같아.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성장이 올라오는 거 아니겠어? 이제 이런 기대감이 들게 됩니다. 그럼 시장에서는 안전 자산이었던 국채를 팔고 그 다음에 이제 위험 자산인 주식 시장을 살려고 하는 네. 이제 그런 움직임이 벌어지다 보니까 첫 번째는 경기가 개선된다라는 기대감 이게 이제 첫 번째는 좀 크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앙은행의 스탠스 변화를 좀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아마 아시겠지만은 지난 7월 8월 달에 보면은 중국이 7위안 선을 갖다 뚫어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7위안이 뚫리면서 위안화 절하와 함께 전 세계적인 환율 전쟁, 무역 전쟁의 구도가 굉장히 심화될 거야. 이 문제는 쉽게 풀리지 않을 거야. 이걸 해결하려면 FRB 그러니까 Fed가 네. 최소한 금리를 대여섯 번은 낮춰줘야 돼 라고 예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지난 7월 달이나 8월 달 분위기 보면은 올해 서너 번 인하하고 내년에 그러니까 내년에도 계속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이런 프로젝션을 하게 돼요. 시장에서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Fed가 딱 얘기하죠. 지난 10월 말에 세 번째 금리 인하를 딱 하면서 이거 종신보험 아니야 그냥 보험성이 하면서 딱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Fed에서 기준금리 인하하는 스탠스가 확 바뀌어버렸죠. 더 이상 금리 낮춰주는 서비스 없어.
라고 딱 끊어버린 거고요. 아마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스웨덴의 릭스방크라고 중앙은행이 네. 있어요. 네. 거기서 마이너스 금리를 폐기를 하거든요. 네. 그리고 약간은 좀 애매하긴 하지만은 22하고 BOJ 같은 경우도 지금 마이너스 금리를 더 딥하게 가져갈 생각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제 이 해석의 여지가 좀 있지만 이제 마이너스 금리 정책에 대해서는 한계를 좀 느끼고 이걸 좀 돌려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서 잠깐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금융위기 때만 해도 미국이 0%까지 기준금리를 내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딱 시장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제 끝났어. 더 이상 정책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중앙은행이 쓸 수 있는 정책이라는 게 상당히 많이 제한이 되니까 그렇죠. 그때 당시에 페드는 양적 완화라는 방법을 썼거든요. 네. 근데 그럼 양적 완화 이후에 뭐가 있겠어? 없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22가 2014년도에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을 해버리죠. 이것도 있다. 우와 이런 거죠. 그러면서 마이너스 금리를 계속 내려줍니다. 찌끔찌끔찌끔 계속 내려주면서 마이너스 0.5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건 역사상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그렇죠.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건 기준금리 그런 역사상 처음이죠. 네.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기준금리가 마이너스 0.5까지 내려오니까 아 이게 지하실도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럼 중앙은행이 쓸 수 있는 정책은 더 무궁무진할 수 있겠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국채시장도 똑같이 반응하거든요. 네. 와 국채금리는 0%가 한계야라고 생각을 했다가 아니네 하면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독일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7까지 내려갑니다. 근데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은 마이너스 금리 정책 자체의 한계를 조금씩 느낀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걸 철폐하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아 마이너스라는 건 잘못된 실험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겠죠. 네. 그럼 마이너스 깊게 내려갔던 애들이 확 되돌려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건 첫 번째는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랑 두 번째는 중앙은행의 스탠스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그 레포 시장에 대한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결국에 유동성 부족이라는 부분하고 맞물려 가지고 네. 예, 금융시장에 장기 국채 시장에 조금 부담을 주고 있는 거 아닌가 예. 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금리 약간 인상하고 있는 배경을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보신다. 네, 맞습니까? 금리가 이제 이렇게 튀어 오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린 거죠. 네. 그 레포 쪽에 지난주에 뉴스 중에 하나가 네. 미달이 났다. 아, 예. 그러니까 기간물에 대해서 2주짜리였던가요? 네, 뭐 그렇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연준에서 예를 들면 뭐 얘는 100만큼 내가 풀어줄게 했는데 입찰을 받아보니까 한 90밖에 안 들어왔네. 그래서 네. 대체로 몇 달 동안 이어졌던 뉴욕 그 월가의 단기 금융 어떤 그 경색은 거의 이제 다 해결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보도가 있었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 죄송합니다. 예. 그 이제 그 어떻게 보시는 게 좋냐면 지난 이제 12월 달에 이제 FED에서 FOMC가 끝났지 않습니까? 네. FOMC가 끝나면서 이제 파월 의장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현재는 그 단기 금융 시장의 불안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네. 심각하다고 보진 않는다라는 네. 자신감을 첫 번째는 좀 보여줬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만약 필요하다면 만약 필요하다면 지금은 단기 재정 증권을 사준다고 합니다. 단기 국채를 산다는 말이 아니라 단기 재정 증권을 산다고 하는데 네. 이게 이제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머니마켓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네. 그리고 채권시장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네. 1년 이내의 초단기 금융시장 초단기 채권시장을 머니마켓이라고 해요. 얘는 그러니까 본드로 쳐주질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BIL이라고 거죠.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TBIL이라고 해서 영수증, 청구서 이런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페드가 필요할 때는 지금 TBIL을 사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다가 네? 이제 그 파월 의장이 맨 끝에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정말 필요하면 정말 심각하면 단기 채권을 사줄 수도 있어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단기 재정 증권하고 단기 채권은 다르거든요. 단기 채권 같은 경우는 2년 이내 만기에 있는 네. 1년 2년짜리 국채를 사는 겁니다. 이렇게까지도 유동성을 줄 수 있어요라는 얘기도 첫 번째 좀 했고요. 두 번째는 그 FOMC 끝난 다음에 이제 좀 대박이 하나 터집니다. 네. 뭐냐면 뉴욕 연은에서 그 레포 시장을 갖다 관할을 하는데 진짜 이런 건 진짜 이례적입니다. 뭐냐면 지금 현재 제공하고 있던 자금들 뿐만 아니라 현재 3천억 달러 정도 다 초단기로 자금을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해주거든요. 네. 근데 넣기만 하고 이걸 빼면은 시장이 또 발작을 하니까 넣은 상태에서 계속 매일매일 연장을 해주고 있어요. 초단기로 계속해서 그러니까 그 정프로님이 돈이 한 3천억 네. 원 모자라요. 네. 3천억 원을 대출해드렸는데 이걸 길게 대출해주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길게 대출해드리면 이 돈 갖고 딴 데 가서 쓰실 거잖아요. 그럼 시중에 돈이 막 돌게 되면서 버블이 네, 옵니다.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드리냐면 3천억 모자라신다고요. 그러면 3천억 드릴게요. 딱 드린 다음에 내일 갚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일단은 가지고 있고 딴짓은 못하잖아요. 네. 근데 내일은 그럼 어떡하지? 답이 없는데 내일은 또 연장해드립니다. 하루. 계속 하루씩 연장해드리는 이제 이런 프로그램으로 계속 버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 연말에는 단기적으로 자금에 대한 필요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고 네. 얘기하면서 이 자금 한도를 갖다가 확 올려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계산하면 네. 5천억 달러까지 풀을 늘려버립니다. 그 5천억 달러 중에 뭐가 있냐면 12월 30일 날하고 1월 2일 날 연말이죠. 연말 딱 이틀 동안에는 별도로 750억 달러 한도를 준비해가지고 그때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그때도 커버해 드릴게요 라고 얘기합니다. 레포 시장에서 하루 거래가 일어나는 게 8천억 달러 정도 일어나요. 하루에 거래량이? 네. 8천억 달러 정도 일어나는데 네. 그중에 FRB가 5천억 달러를 주고 있는 겁니다.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일어나는 여러 주체가 있잖아요. 네. 그중에 한 명이 5천억 달러를 책임지고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말에 자금이 모자랐다고 했는데 돈을 잔뜩 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 전혀 걱정하지 마라고 이제 시장한테 연말까지는 문제 없어라고 얘기하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굉장히 불안하면 현금을 쟁여놓으려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럼 약간은 더 받아오려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돼요. 그런데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사라지게 됩니다. 워낙에 돈을 많이 깔아준다라고 얘기하니까. 어차피 일 생기면 거의 안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연말까지는 문제가 없다라는 인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과도하게 돈을 갖다 땡겨놓을 필요가 없죠. 네,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은 레포 시장이 안정되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럼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일시적인 거냐 아니면 구조적인 거냐를 봐야 됩니다. 네? 일시적인 거냐는 뭐냐면 지금이 연말이니까 돈이 잠깐 모자란 시즌이 될 수 있잖아요. 네? 이럴 때를 위해서 5천억 달러를 딱 박아놓고서 오케이 연말만 지나면 끝나라고 생각을 하면은 일시적인 거라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근데 지금 만약 이게 구조적인 것이다. 시중에 실제로 유동성이 모자란 거고 네? 자금이 모자란 상태에서 연말이라는 특수 때문에 네. 이게 조금 더 심각하게 보여진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연말까지는 5천억 달러 딱 박아놓은 거죠. 연말까지 특수. 그럼 연말이 지나면 어떻게 하냐면 슬쩍 줄일 수 있겠죠. 5천억 달러 드린 다음에 연말이 지났으니까 한 1천억 달러만 줄여볼까 하면 다음날 만기가 5천억 달러 돌아왔을 때 1천억 달러는 회수하고 4천억 달러만 연전해 드릴 수 있죠. 네. 그럼 시중에 자금 공급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자금이 만약에 실제로 모자라신 거였다면 네. 그럼 또 부들부들부들 오면 떨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지난 9월 달에 레포 시장에서 한번 발작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면서 FRB에서 이제 어떤 짓을 하냐면 1,500억 달러를 그때 자금 지원을 해줘요. 네. 1,500억 달러를 자금 지원해 주니까 잠시 풀렸거든요. 그때 분위기가.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초단기로 빌려준 예, 그렇습니다. 거예요? 초단기로 네. 빌려준 거죠. 그런데 네. 딱 초단기로 1,500달러 빌려준 다음에 이게 좀 시장이 풀릴 것 같으니까 10월 초에 이걸 슬쩍 줄여서 750억 달러로 한도를 줄여버렸어요. 지난 10월에? 예, 지난 10월에. 네. 지난 9월에 문제가 불거진 거거든요. 네. 10월에 살짝 줄였어요. 그랬더니 750억 달러로 절반을 줄였더니 또 부두부두부두 시장이 또 떠는 거죠. 그랬더니 1,500달러 주고 그때 뭘 하냐면 단기 재정증권을 매입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돈을 2천억, 3천억을 박아놔요. 그때는 조금 안정되는 듯 했거든요. 근데 12월 초 들어와가지고 또 부들부들부들 떠는 모습이죠. 3천억으로 모자라니까. 네. 그때 5천억 하고 박아놓은 겁니다. 그럼 이제 좀 덜 떠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연말이 지났습니다. 그럼 이제 제 입장에서는 너무 돈을 많이 이렇게 풀어주는 것 같으니까 이게 시장 전체에서 절반 이상을 제가 책임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냥 뉴욕시의 치안을 스파이더맨 혼자서 다 해결해 주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막 던지면서. 이거 감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이걸 에브리데이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아마 뉴욕 페드에서 이거 저기 레포 시장 관할하는 사람은 휴가가 없을 거예요. 매일매일 자금 이렇게 엄청 돌려야 되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네. 이 대출 연장하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생각보다. 네. 조건도 까다롭고. 그분들 아마 지금 스트레스 받아 미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니까 네. 이걸 그럼 이제 내년 초 되면 5천억 달러니까 조금 줄여볼까 한다면 살짝 줄여보겠죠. 그럼 또 이제 만약에 이제 부들부들부들 또 그러면 이거 더 늘려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만약 구조적이라고 한다면 이거 네. 에브리데이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 뭘 해야 되냐면 그냥 줘야죠. 줘야 해결이 되거나 아니면은 기구를 하나 성취해줘야 됩니다. 창구를.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저한테 오시면 해드릴게요. 그게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당신 곁에 서 있겠습니다. 스탠딩 레포가 되는 거죠. 그걸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시장에 이제 얘기해 줄 수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지난 12월 달에 이제 그 FOMC에서 네. 파월 의장이 이건 선을 그었어요. 스탠딩 레포는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딱 선을 그어버리고 만약 정말 필요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 국채를 사줄게. 단기 국채를 사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2년짜리 대출은 해줄게 라는 그러니까 얘기입니다. 좀 기간을 늘려준다는 예, 그렇습니다. 거죠. 그런 우리 직원도 보십니다. 힘들고 니네도 예. 힘드니까 그러니까 예. 야 일단은 조금 숨통 튀게 금액뿐만 그렇죠. 아니라 기간도 연장해줄게. 네. 그런 얘기를 우리한테 오지는 마. 예.
이런 거지.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돈은 네. 그 예를 들면 뭐 500조 아니면 5천억 달러 이렇게 되는 돈을 네. 밀어주면 네. 그 돈은 다 어디다 쓰는 거예요? 은행들이 그냥 뭐 누구 사람들 대출해주고 뭐 이런 돈이에요? 아니면 뭐 아 이게 이제 그 장기 채권 얘기하다 갑자기 이제 좀 넘어갔는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헤지펀드들이 있잖아요. 네. 헤지펀드인데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아, 저기 이제 미국이 금융위기 이후에 세 차례 양적 완화를 하면서 네. 그 시중에 돈을 많이 뿌려주는데요. 네. 시중 국채를 사면서 돈을 줍니다. 네. 근데 국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애들이 그 은행들이에요. 그래서 은행들을 중심으로 해서 돈을 많이 뿌려줘가지고 당시에 은행들이 원래 법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돈이 있거든요. 법적으로 꼭 이제 왜냐하면 은행들은 이제 예금을 받은 다음에 예금의 일부만 쟁여놓고 법적 네. 지금 지급 준비라고 합니다. 네네네네. 혹시라도 네네. 뜻하지 않은 때 찾아오실까봐 그때 드리기 위해서 지급 준비금을 놔두고 네. 나머지 금액들은 다 대출을 해줘요. 근데 지금 이제 어떻게 되냐면 너무 돈을 많이 주다 보니까 돈에 깔려가지고 법적 지급 준비금보다 훨씬 많은 초과 지급 준비금을 갖고 있어요. 네네네. 그 초과 지급 준비금이 2.4조 달러 정도 됐습니다. 돈이 넘치죠. 은행들이 돈이 넘치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주지라고 하는데 멀리 이게 길게 대출해 주는 건 좀 후달려요. 부담스럽죠. 은행이. 왜냐하면 경기가 좀 안 좋으니까. 그래서 네. 아, 어떡할까 하다가 레포 시장을 가보니까 네. 담보대출이 계속 초단기로 일어나요. 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은 뭐 저기 뭐야 저기 주택금융공사 채권 담보로 일주일 대출 물릴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자는 따먹으니까 그냥 현금 갖고 있는 그래 오케이 레포 시장 가자 해가지고 레포 시장에 가가지고 계속 대출을 해줬어요. 은행들이 네, 대형 은행들이 돈이 워낙 많으니까 네. 계속 대출을 해줬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이건 이제 은행들 입장, 대형 은행들 입장. 그러니까 돈이 넘치니까 계속 대출을 해줬다. 이제 헤지펀드 입장 한번 보시면 이런 거죠. 레포 시장에 돈이 넘쳐요. 그냥 원하는 대로 가서 아 오늘 심심한데 레포나 가볼까 하면 레포 시장 가면 바로 돈을 받아와요. 그냥 신입사원도 가서 대출 있는 대로 끌어오는 거죠. 돈이 넘치니까요. 네. 신입사원이 되게 일 잘한다고 본인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헤지펀드들이 트레이딩을 할 때는 그러니까 주식을 사고 팔고 해야 되니까 현금이 필요하잖아요. 네. 현금이 있습니다. 현금을 갖다가 천억 달러를 쟁여놓고 이걸 가지고 이제 트레이딩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네. 갑자기 제가 이제 현금 놓고서 이제 트레이딩을 하는데 요즘 이게 너무 힘든 겁니다. 트레이딩에서 수익 내기도 힘들고 너무 이제 또 금리도 너무 싸고 해가지고 네. 단기로는 자금 해봤자 얼마 그 돈을 못 벌어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제 정프로님이 저한테 이제 컨설팅을 해주시는 거죠. 그딴 짓 하지 말고 정신 차려라. 지금 요즘 트렌드를 모르냐. 쌈박한 트렌드가 있다 이러시는 거죠. 네. 그게 뭡니까 했더니 요즘은 너처럼 현금 놓고 트레이딩 안 한다. 그럼 뭐 갖고 트레이딩 하죠? 장기 국채를 갖고 트레이딩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장기채를 사면은 돈이 묶여 버리는데, 그러니까 아이 멍청한 사람 하신 다음 이런 거예요. 장기국채 사와 천억 갖고 이러지는 거예요. 어떡하지? 일단 샀어요. 장기국채를 갖고 천억 갖고 딱 사오니까 바로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거 들고 레포시장 가. 딱 이러지는 거예요. 얘도 레포시장. 네, 그거 이제 장기국채를 갖고 저한테 레포시장 가라는 겁니다. 네. 그럼 이거 갖고 제가 레포시장을 딱 가잖아요. 언제든지 대출을 끕니다. 언제든지 대출을 끌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트레이딩을 할 수 있죠. 이거 잠깐 보셔야 돼요. 제가 현금이 있습니다. 네. 현금을 가지고 이자를 하나도 못 받고 트레이딩을 하는 게 있고요. 현금이 있는데 걔를 갖고 금리가 낮아도 장기국채를 삽니다. 장기국채는 한 연 1.5% 정도 이자를 줘요. 네. 그 이자를 받으면서 그럼 돈이 묶였잖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언제든지 신입사원 신부름 보내면 되죠. 야 장기국채 국채 가져가지고 돈 빌려와 하면 걔가 가가지고 천억 달러 현금을 가져오죠. 근데 이제 장기국채 금리보다 레포시장 금리가 낮은 거죠. 그러니까 장기는 10년짜리잖아요. 네. 10년짜리는 이자를 더 많이 받고 계속 그 이자를 받는 상태에서 단기 국채는 어떻게 되냐면은 초단기로 가가지고 대출을 받잖아요. 네. 1.5%면 레포시장에서 1.2% 이렇게 금리차가 벌어지게 됩니다. 따먹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현금 갖고 아무것도 못 따먹는 것보다는 현금 갖고 아무것도 못 따먹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제 장기채를 사가지고 거기서 수익을 조금씩은 좀 창출할 수 있는 여기서 조금이라도 일들을 더 땡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고민하면서 요걸 갖고 트레이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헤지펀드들이 실제로 이제 주식 트레이딩 하는 애들도 장기 국채를 산 다음에 레포 시장이 워낙에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네. 언제든지 레포 시장에 가서 대출을 받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지난 8월 달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 셧다운이 풀리면서요. 네. 그 부채 상환 한도가 이제 유예가 돼요. 그러면서 대출 저기 국채를 더 발행해가지고 자금을 땡겨올 수가 있게 되거든요. 네. 정부 셧다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셧다운이 딱 풀리면서 이제 국채 발행이 확 늘어나요. 지난 8월 달부터. 그리고 회사채 발행도 엄청 늘어나요. 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그럼 이제 그리고 이제 양적 긴축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FRB에서 네. 2017년도 10월부터 양적 긴축을 해가지고 지금 초과 지준이 2.4조 달러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얼마까지 줄어들었냐면 1.2조 달러까지 줄어들었어요. 은행들의 초과 지준이. 쪽쪽 빨아들인 거죠. 중앙은행에서. 네. 금리 인상을 하고 양적 긴축을 하면서 자금을 쪽쪽 빨아들입니다. 그러면은 대형은행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국채가 많이 나왔잖아요. 국채 회사채가 쏟아지니까 그걸 투자하면서 현금이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은행 입장에서 현금이 줄었죠. 네. 그리고 양적 긴축을 해서 중앙은행으로 빨려 들어간 돈들도 꽤 되죠. 돈이 모자라잖아요. 네, 네. 근데 9월달 법인세를 내랍니다. 그랬더니 은행들 입장에서 이제 대형은행들이 와 돈이 넘칠 줄 알았더니 야 법인세 내니까 빠듯하네 딱 이러는 거죠. 야 그 레포시장 가지 마. 거기 가서 대출해 주면 힘들어. 지금 우리 현금 좀 쟁여놔야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대형은행들은 가만히 있잖아요. 대형은행들은 가만히 있잖아요. 네. 그럼 레포시장이 안 가죠. 근데 저는 이제 헤지펀드입니다. 야야 하면서 맨날 트레이딩을 하고 있었죠. 장기 국채를 사놓고서 이거 갖고 신입사원 보냈는데 신입사원이 돌아와는데 빈손으로 돌아와요. 야 너 뭐야? 그랬더니 안 빌려준다. 레포시장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네. 아 정말. 이제 신입은 안 돼. 그러면서 이제 제가 간 거죠. 에헤. 아무도 없어요, 진짜. 어허. 큰일 나는 거죠. 에헤. 근데 트레이딩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아, 모르겠다. 저희 10%라도 드릴 테니까 돈을 좀 빌려주세요. 이러면서 이제 사단이 났었던. 아, 잠깐 금리가 예. 팍 튀었던 게. 네. 그때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사단이 난 건데. 네. 지금 이제 가장 큰 이슈는 뭐냐면은 이게 지금 얼마 전에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이 됐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이? 예, 미국 예산안이 확정이 되면서 이제 내년 국채 발행이 확 늘어날 거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미국의 재정 적자가 1조 달러입니다. 사상 최대 재정 적자예요. 예. 근데 이걸 잠깐 보시면 재정 적자라는 건 뭐냐면 시중의 유동성을 솜처럼 빨아들입니다. 시중의 유동성이 물이면 솜처럼 빨아들여.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재정 적자가 많다는 건 그만큼 빚을 내서 끌어당기거나 네.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끌어당겨야 되는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세금을 많이 안 걷었죠. 네. 오히려 적게 걷었죠. 그렇죠. 감세를 했죠. 그럼 이 재정 적자를 뭘 통해서 충당을 하고 있는 거냐면 국채 돈을 발행. 빌려서 국채 발행을 통해서 조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국채 발행이 그만큼 늘어나 있다는 거거든요. 국채 발행이 늘어나 있다는 건 뭘 얘기하냐면 시중에서 이자를 계속 빨아들이겠죠. 국채가 이제 1조 달러 이상 국채가 발행이 돼 있으면 네. 그만큼 이자를 쭉쭉 빨아들일 거지 않습니까? 이자를 누가 빨아들여? 정부가 빨아들이죠. 그러니까 이자를 빨아들인다는 그렇죠. 이자, 그렇죠. 그렇죠. 원금을 빨아들이는 예, 그렇죠. 유동성. 원금을 계속 이제 유동성을 네. 빨아들이게 되는 거죠. 국채 발행은 예. 그만큼 정부 정부가 그걸 빨아들이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시중에서 유동성이 모자라는 일이 국채를 더 발행하게 되잖아요. 최근에 보면은 네. 정부가 돈이 모자라 이자를 갖다가 줘야 되잖아요. 엄청난 이자를 줘야 되니까 그 이자를 줄 돈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든 이자를 갚기 위해서 국채 발행을 더 늘려야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네. 그럼 내년에 예산안뿐만 아니라 네. 이자를 갚기 위해서 늘리는 국채까지 증가하게 되면 네. 이제 제가 아까 8월 달에 제일 먼저 이 사단이 난 가장 큰 이유가 셧다운이 해결이 되면서 국채 발행이 늘면서 문제가 생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국채 발행이 이자 증가분만큼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걸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국채가 발행 늘어난 국채 발행이 늘어나는 거? 네, 그렇습니다. 국채 발행이 내년에 이제 더 늘어나게 되면은 네. 그만큼 시중에서 유동성이 더 모자란 현상들이 나타날 수 맞아요. 있고요. 예, 그렇게 되면은 레포 시장에서 결국엔 대형은행들의 초과 지준이 또 줄어들 수가 있잖아요. 현금 유동성이 국채로 쪽쪽 빨려 들어가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만큼 대형은행들의 유동성이 최근에 막 그렇게 공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부족해지는 문제가 생겨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레포 시장의 문제라는 거는 저는 기본적으로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이게 이제 해소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그냥 올해 말까지 5천억 달러 이게 아니라 이게 결국에는 이게 너무 그 뉴욕 페드에 있는 사람 너무 바쁠 거 아니에요. 네.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시중에서 이 레포 시장이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라도 빠르게 이제 양적 완화 쪽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단기 증권이나 단기 채권이나 아니면 장기 채권을 사는 그런 양적 완화 쪽에 이제 집중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근데 이게 제가 첫 있습니다. 번째 질문 드린 네. 거하고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이제 오건희 팀장님 물 좀 마시셔야 될 것 같아서 네. 거들어 드리면 금리가 계속 그 장기채 금리가 계속 떨어지는 국면이라면 아마 이런 일이 안 생겼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왜냐? 장기채 10년짜리 예를 들면 미국 국채 중에 장기채 대표 금리가 10년물이니까 네. 10년짜리가 올해 상반기처럼 계속 내린다는 건 이 채권의 가격이 계속 오른다는 얘기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담보로서의 가치가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장기채에 대한 수요는 계속 충만해지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 장기채가 올라가고 단기채가 떨어지는 이쪽에 정배열 상태가 벌어지는 거죠.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기채에 대한 수요가 좀 줄어요. 그 준다는 얘기는
정부에서 재정적자 더 규모를 늘리면서 공급을 더 해주잖아. 그 얘기는 뭐냐면 채권 장기채 그 급하게 안 사도 되겠네. 이런 상황이 벌어져. 그러면 채권에 투자하는 자금은 네. 어쨌든 채권 투자해야 돼요. 그러면 10년물 예를 들면 갖고 있던 사람이 10년물 팔고 상대적으로 2년물 사잖아요. 이게 단기채 대표인데 그러면 사실은 더 사야 돼요. 그렇죠. 예. 네. 왜냐면 10년물로 이게 한 단이 떨어지면 돈이 그만큼 많이 생기잖아요. 장기채니까. 네. 이해가 되십니까? 아, 지금 뭐 저는 되고 있는데 네. 잘 전달되는지 한번 제가. 장기채 금리가 만약에 0.1BP 떨어졌다. 네. 그러면 예를 들면 뭐 100원 벌었다. 그러면 2년물로 0.1BP 벌었다. 100원이 아니라 20원밖에 못 번다는 얘기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채권의 양은 늘리고 만기는 축소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아, 그러면 돈을 더 채권 쪽으로 많이 써야 그렇죠. 된다는 거예요. 그런 네, 그렇죠. 것도 이제 금리의 동향과 어떤 단기 자금 시장의 꼬임에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건데. 예. 예,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오건혁 팀장이 처음에 소개한 미국 채금리라든지 예를 들면 독일의 선진국의 장기 금리가 뜨고 있는 게 일시적으로나마 보면 두 가지 측면, 아 경기가 좋아지는 건가 이런데도 우리가 포커스를 둘 수 있는데 또 하나는 약간 채권 시장이 좀 꼬이네. 네, 그건 약간 위험 인자거든. 네, 그렇습니다. 채권 시장에 정별된다는 건 위험자산 쪽으로 전이되는 건 좋은 건데 자금이 꼬이면 네.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부정적으로 네, 줄 수도 있는 있습니다.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그거를 연준에서 계속 뭐 레포시장에 개입을 하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막으려고 네.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네. 사상최고가 치는데 네. 패드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셔야 될 게 네. 이게 레포시장이 만약에 제대로 얼어붙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헤지펀드들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헤지펀드들이 그냥 현금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장기채 필요도 없는 장기채를 사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레포 시장이 워낙 활성화돼 있으니까 언제든 돈을 빌릴 수 있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언제든지 가면 되니까. 그래서 장기채를 산 다음에 트레이딩을 하는 이런 짓을 해요. 근데 이제 얘기가 이제 달라진 게 뭐냐면 신입 사원이 대출을 못 받아온 거죠. 그래서 저도 가니까 대출이 안 돼요. 네. 그럼 야, 아 뜨거 한번 했잖아요. 근데 페드가 이제 계속 돈을 주면서 이제 도와준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어떤 생각이 드는 거냐면 헤지펀드 입장에선 저 페드가 언제까지 저걸 해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영원히 해주진 않겠죠. 근데 만약에 저 페드가 물러가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대형은행들이 돌아와가지고 대출을 많이 해준다? 그게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헤지펀드 입장에선 기존처럼 방만하게 장기채를 못 삽니다. 그렇지. 장기채의 수요가 줄어들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보통 많은 분들이 레포 시장 하면은 단기 금리 시장이라고 생각해요. 초단기 금리 시장이거든요. 이거하고 장기 채권하고는 전혀 다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하고 이렇게 물려 있는 겁니다. 단기 증권하고 장기 채권하고 이렇게 물려 있다라는 점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레포 금리가 사실 이제 레포 시장이 좀 혼탁스러운 게 아까 전에 이제 원인을 세 개 말씀드렸죠. 네. 첫 번째가 이제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 네. 두 번째가 중앙은행의 스탠스 변화, 세 번째가 이제 말씀드렸던 레포 시장이 혼란이었는데 레포 시장이 초단기 금리 시장이지만 얘가 오히려 장기 채권에 대한 수요를 줄여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장기 채권의 수요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장기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고 장기 채권의 금리가 툭 튀어 올라간다. 이렇게 이제 개념을 잡아갈 수가 있겠죠. 레포 시장은 언제부터 생긴 거예요, 이건 도대체? 이거는 오래된 시장이죠. 예, 이건 초단기 금융 시장으로 굉장히 오래된 시장이죠. 어릴 때 없었던 것 같은데. 아 예. 있었는데 몰랐던 거지. 예. 아 있었습니까? 예. 레포라는 말을 아는 우리 그. 국민이 몇 분이나 되시겠어요? 이제 은행들의 플레이가 되는 그런 시장이라서 사실은 아는 분들이 아직은 못했어요. 콜이라는 네. 용어를 좀 많이 들어요. 콜금리 정도. 콜금리. 콜금리도 이제 콜론이 있고 콜모니가 있고 그런 거. 그렇죠. 근데 이제 레포는 뭐 그거하고 조금 다른 성격의 시장이긴 한데 굉장히 큰 시장이에요. 한국에도 있고 전 세계 다 있어요. 근데 주로 그 뭐 헤지펀드들 때문에 있는 거예요, 이게? 아, 아닙니다. 원래는 은행들이 이제 보통 그 간여를 하는 시장인데 은행들은 중앙 연준이랑 콜 정도로만 있으면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이제 콜 시장도 존재하고 레포 시장, 이제 콜 시장하고 레포 시장의 가장 큰 차이는 콜은 무담보고요. 레포는 담보가 제공됩니다. 이쪽에도 금리가 낮겠네. 그럼 이제 콜 시장은 이제 시중 은행들이 들어와 가지고 거래를 하는데 시중 은행들은 중앙은행의 당좌 계좌를 갖고 있어요. 중앙은행에 당좌 계좌가 있다는 얘기는 형님을 등에 업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네네. 쩐주가. 네. 그래서 정말 시중은행들이 힘들 때는 중앙은행한테 돈을 빌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중앙은행을 등에 업고 있는 은행들끼리만 돈을 주고받고 있는 이런 단기금융시장이 존재하는데 그거는 이제 말씀드렸던 콜시장입니다. 근데 레포시장은 담보물이 존재하는데 담보물이 있다 보니까 약간 신용도가 떨어져 보이는 애들도 있죠. 이금융권, 상위권. 예, 그렇죠. 그런 애들도 와가지고 그냥 국채를 담보로 해가지고 담보대출이니까 담보대출을 해줄 수가 있죠. 근데 요건 이제 조금 그래서 단기금융시장에서 이제 약간 좀 성격이 좀 떨어지는 뭐냐면 신용도가 떨어지는 플레이어들이 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레포시장을 많이 이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예, 그 이제 레포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앙은행 스탠스 변화 쪽을 조금만 좀 설명을 좀 더 드려볼게요. 이게 이제 그 최근에 이제 금리 뛴 것 중에서 마이너스 금리 쪽을 잠깐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마이너스 금리 쪽이 이제 한계를 느낀다라는 말씀을 좀 전해드렸잖아요. 네.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를 좀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마이너스 금리라는 게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일반 시중은행에서 마이너스 금리 리테일에 적용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은행을 딱 찾아갔는데 창구에 제가 앉아 있어요. 근데 이제 1억을 맡기신다고 1억 맡기면서 1년 후에 얼마 받아요? 한데 이 고객님 9천만 원 받으실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되게 좀 기분이 그렇잖아요. 기분이 그런 게 아니라 못 맡기죠. 무슨 소리야. 그러면 이제 실제로 리테일 고객들이 다 떠나게 됩니다. 그럼 은행은 사실 리테일 고객한테 자금을 받아서 얘를 대출해주면서 운용을 하는 그걸 돈을 버는 구조잖아요. 네. 근데 마이너스 금리를 실제로 리테일에 때려버리면은 이거는 리테일이 결국 은행들이 자금을 확보할 수가 없는 문제가 생겨요. 네. 그럼 여기서 조금 이제 중요하게 보실 게 뭐냐면 마이너스 금리가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는 게 중요합니다. 은행이 있고요. 시중은행들이 있고 중앙은행이 존재합니다. 네. 그리고 중앙은행은 시중은행에 대출을 해주고 시중은행은 일반 기업체라든지 개인들한테 대출을 해주는 이런 리테일 금융들을 하게 돼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시는 마이너스 금리라는 건 뭐냐면 중앙은행하고 시중은행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시중은행에서도 중앙은행한테 이제 돈을 갖다 받는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제든지 예금을 인출하러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언제든지 예금을 인출하러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정 수준 자금을 확보한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게 지급준비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지급준비금이 있는데 이게 요즘 좀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은행들이 원래 대출을 해줘야 되는데 대출을 안 해주는 거예요. 경기가 불안하니까 시절이 하수상하니까 네, 은행들이 네. 이러면서 다 쫄아 있는 거예요. 이제 중앙은행이 보고서 너네 왜 대출 안 해줘? 돈이 모자라서 그래? 그러면서 이제 중앙은행이 오케이 양적 완화 해줄게 한 다음에 돈을 엄청나게 줍니다. 그럼 시중은행한테 돈을 엄청나게 줬잖아요. 시중은행이니까 현금이 막 쏟아지니까 그럼 이 많은 현금을 갖고 대출을 해줘야 되는데 아, 네. 현금이 한 번 많아도 물리면 안 되니까 대출을 안 해줘요. 그 돈을 그래 차라리 중앙은행에 넣어 중앙은행 갖다 다 박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자 받으려고 그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다 마이너스. 여기까지는 우리 됐어요. 우리 시청자분들 요 정도까지는 됐습니다. 아, 예. 예. 마이너스 금리 이해했어요. 네, 여기까지 이해가 되면은 일반적인 고객들한테 예. 마이너스 금리 주는 게 아니고 예. 중앙은행이랑 거래할 때 네, 그렇습니다. 예, 마이너스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네. 왜 사람들이 네. 마이너스 0.7%인데도 독일 국채를 사는지가 이해가 되실 수 있어요. 독일 국채를 왜 사느냐? 예. 요걸 좀 보셔야 되는데 어떻게 이어져 나가냐면 첫 번째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중은행들은요. 현금이 넘칩니다. 네. 현금이 넘치는데 이 현금을 갖다가 그 대출을 해주기엔 좀 불안해요. 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를 갖다 초과지준을 갖다 다 박아놨잖아요. 근데 초과지준을 딱 박아놨는데 22에서 얘기를 합니다. 유럽 센츄럴 뱅크에서 딱 뭐라고 하냐면 너네 마이너스 0.5% 딱 때려버리는 거죠. 그럼 이거 박아놓는 대로 그냥 손실이 나는 거잖아요. 네. 계속 손실이 나잖아요. 네. 그럼 시중은행은 뭐야 이러는 겁니다. 네. 손실이 그냥 확정이잖아요. 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럼 어떻게 하지? 그럼 대출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죠. 아니 아니야. 시절이 하수상해서 대출을 좀 다 물려. 물리는 것보다 마이너스 0.5가 낫지 않아? 이 돈 어떡하지? 막 이러는 겁니다. 이 돈을 어떻게 운용해야 될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근데 갑자기 이제 저기 김프로님께서 이제 저한테 조언을 해 주시는 거죠. 엘도라도가 있다. 네? 장기 국채를 사라. 장기 국채 금리가 벌써 마이너스 0.1%입니다.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딱 얘기하니까 너 마이너스 0.5 그냥 때려 맞을래 아니면 골로 갈래?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당황하잖아요. 근데 둘 다 마이너스예요. 근데 어디로 가든 때려 맞는데 못 하러 사냐 딱 그러는데 갑자기 이제 김프로님께서 딱 말씀하시는 거죠. 유럽 중앙은행에서 양적 완화를 한다. 유럽 중앙은행에서 양적 완화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유럽 중앙은행에서 국채를 사들인다는 얘기잖아요. 걔는 실제로 뭐 얼마 사겠다라고 딱 얘기하고 페이크 쓸 수가 없어요. 연간 2천억 유로 사겠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미안해 1천억 유로만 사서 이러진 않아요. 무조건 그만큼을 사야 됩니다. 네. 그러면 양적 완화를 많이 해준다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국채를 사주는 누군가가 존재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건 뭐냐면은 투자라는 건 항상 그렇습니다. 아무리 가격이 비싸도 누군가 뒤에서 더 비싸게 사주면 돼요. 네. 다시 아무리 가격이 비싸도 네. 누군가 뒤에서 더 사주면 돼요.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 0.1 굉장히 비싸도
누군가 뒤에서 그 국채를 더 비싼 가격에 사주면 마이너스 0.3, 마이너스 0.4 더 비싼 가격에 사주면 이익이 납니다. 네. 김프로님께서 딱 말씀하시는 거죠. 둘 다 마이너스지만 너 그냥 초과 지준에다 박아놓으면 너 마이너스 확정. 아 이건 확정이에요. 네. 근데 단 네가 10년짜리 장기 국채 시장으로 달려갔을 땐 누군가 뒤에서 네 걸 사줄 수가 있어. 누가 사주죠? 야, 중앙은행이 양적완화 안 되잖아. 딱 얘기하시는 거죠. 그럼 사줄 수가 있겠네요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냥 손실 확정되느냐 아니면 기회를 보느냐 이거죠. 네. 그럼 저 같으면 장기 국채 시장 달려가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시중은행들이요 장기 국채를 사러 쫙 몰려갑니다. 그럼 장기 국채 가격이 마이너스 0.1%에서 더 뛰겠죠. 그럼 마이너스 금리가 더 깊어지는 겁니다. 네, 네. 마이너스 0.7까지 내려오죠. 근데 변화가 생겨요.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지난 9월 달에 22에서 지난 9월 달에 22에서 어떻게 하냐면 마이너스 0.4%였던 마이너스 금리를요. 마이너스 0.5로 더 내립니다. 마이너스 금리가 더 깊어지는 거야? 딱 라고 다 걱정했는데 그러면서 딱 뭐라고 하냐면 너네 원래 마이너스 금리 적용되던 게 초과 지준 전체에 대해서만 적용이 됐지? 네. 그거 4분의 1만 적용할게. 4분의 3은 마이너스 금리 적용 안 할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것도 있어. 예, 그런 시스템을 도입. 그리고 김인구 상무님이 오셔서 설명해 주셨던 아, 거예요. 그게 그랬습니다. 티어링 시스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티어링 시스템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안 되는데 그냥 이해하기 쉽게 아, 말씀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예. 그러면 4분의 1만 마이너스 금리가 마이너스 0.4에서 마이너스 0.5로 더 깊어졌죠. 근데 4분의 3은 면제가 됐죠. 에? 결론적으로 그럼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금리가 그만큼 철퇴가, 그러니까 후퇴가 된 겁니다. 그렇죠. 상세가 좀 되네. 예. 그럼 제 입장에서 제가 유럽 시중은행 입장입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장기국채를 샀던 이유는 이 전체가 다 마이너스 금리를 때려맞고 있으니까 얘를 살 수밖에 그렇죠. 없었던 거잖아요. 근데 4분의 3이 면제가 됐잖아요. 그럼 그쪽이 낫겠네. 그럼 안 사도 되죠. 네. 네,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무리를 해서라도 마이너스 국채를 사드렸는데 22에서 이렇게 마이너스 4분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는 게 4분의 3은 면제해 준다라는 정책을 딱 써주니까 오 하면서 이제 안 사게 됩니다. 네.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많은 국채를 사려고 몰려가서 국채를 사던 수요들이 아. 유럽 주시중은행의 수요들이 국채를 사러 걔네들이 싹 사라지잖아요. 금리가 다시 올라. 그럼 국채 금리가 내려간다는 건 국채 가격이 뛴다는 얘기죠. 네. 금리가 쭉 내려갔다 얘가 투 이렇게 튀는 일이 벌어. 그래서 독일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 0.7에서 마이너스 0.2로 올라온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번에 스웨덴에서 릭스방크가 마이너스 금리를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네.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네. 그럼 아 이게 유럽 중앙은행이 조금씩 마이너스 금리에서 발을 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해요. 그럼 이제 길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다시 돌아와서 네. 첫 번째는 많은 분들한테 이미 얘기 들어서 저한테 들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네. 채권 시장의 수요가 줄어들어요. 첫 번째입니다. 네. 채권을 살려는 수요가 줄어들어요. 두 번째는 레포 시장 말씀드렸죠. 레포 시장에서 단기 시장이 불안해지니까 어떻게든지 무리해서 장기채를 살려고 했던 헤지펀드들이나 이런 수요들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채권을 살려는 수요가 줄어들죠. 네. 세 번째는 중앙은행의 스탠스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중앙은행들이 마이너스 금리를 계속 가져가면서 계속해서 시중은행이 장기채를 살 수밖에 없도록 그런 부담을 줄 것 같았는데 네. 여기서 후퇴하려고 합니다. 중앙은행의 스탠스 변화가 나타나요. 이렇게 되면은 세 가지 모두 다 국채를 살려고 하는 수요를 줄여버리는 거죠. 국채의 가격이 떨어지면서 국채금리가 툭 튀어오르는 겁니다. 네네네. 그래서 유럽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제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 있는 국채 금리가 전체적으로 뛰었고요. 네. 그 실제로 마이너스 금리가 때려맞는 그런 국채가 지난 9월달 10월달에는 17조 달러 정도 됐거든요.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11조 달러까지 줄어들었어요. 아유, 거의 반토막 가까이. 예. 지금 프랑스 금리는 0% 위로 올라왔고 일본 국채 금리도 0% 위로 올라왔습니다. 우리 리테일 고객들이 탁 저점을 찍어주고 올라버려요. 예. 우리 옛날 DLF. DLF 그걸로 터진 다음에 언제 그랬냐 또 튀어버린다. 네. 항상 반복돼. 네. 항상. 근데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제가 몇 달 전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우리는 금리는 계속 빠지는 것만 봤거든. 그렇습니다. 네? 정프로도 아, 금리는 뭐 계속 빠지는 그 고정관념이에요. 경제가 안 좋아질 거라는 고정관념과 금리가 낮아질 거라는 고정관념은 같은 개념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가 좋아질 거라는 기대가 있어요.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아, 금리는 낮아질 거야. 그러니까 아, 지금이라도 1%라도 뭐 채권 사고 정기예금 해야지 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건영 팀장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채권 시장은 그렇게 펀더멘탈을 반영하긴 해요.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데 수급이 더 중요해요. 정부가 재정을 늘려? 정부가 확장적 재정 정책 확실히 써? 적자 국채 발행 두 배가 돼? 그러면 금리 떠요. 그거는 주식 시장에
굉장히 큰 회사들이 나 유상증자 할래 투자해야 되니까 네. 그렇게 하면 유상증자 하면 물량이 늘 거 아니에요. 그거 똑같아요. 근데 채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그 네. 물량의 증가가 채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주시장에 유상증자가 느는 영향보다 더 커요. 이게 플레이어가 작기 예.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결론적으로만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결국에 채권을 살려고 하는 수요가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네. 내년에 만약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적자 국채 발행을 늘리게 되면 수요가 줄어드는 상태에서 국채 공급이 늘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되면 채권 가격을 또 흔들어 수요가 얇은 상태에서 국채 발행이 늘어나면 시장을 흔들어 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치. 그러면 일시적으로 금리가 튀어오르는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근데 금리가 튀면은 지금 저금리 상황 하에서 성장주들이 굉장히 화려한 파티를 했거든요. 네. 그렇죠. 얘네들이 이제 긴장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디를 봐도 시장이 흔들릴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재 뒤에서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 국채금리 시장 쪽도 같이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누구의 있다. 누구의 발목을 잡냐. 네. 성장주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네. 그 얘기는 새해 다시 하십시다. 네. 네. 지금. 대기한 엄청 오바들. 죄송합니다. 왜냐면 다음 주에도 못 나오기 때문에 1월 1일 날 걸렸잖아. 네. 네, 네. 그래서 오늘 조금 길게 들었습니다. 네. 우리 오건희 팀장님 갬성돔님이 슈퍼챗 5만 원 쐈습니다. 네, 아 너무 좋았다고.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랑 많이 받으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